키 작은 하늘, 네 개로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 장혜진 씨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5년 만에 컴백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수 장혜진 씨의 70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5년 만에 컴백하는 장혜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료 연예인들이 모여듭니다.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 뭐야? 맷집이라. 오예. 먼저 도착한 김혜림이 김정민을 반기는데요. 파이팅! 오랜 시간 준비한 것만큼 하긴 뭐 일단 음악이나 잠깐만 이제 모닝콜이 이번에 신중하게 만드신 음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혜진 화이팅! 리플레이 화이팅! 혼자 짝사랑을 했었는데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거침없는 열정의 디바 장혜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만나주세요. 예. 개그맨 이혁재의 사회로 본격적인 7집 쇼케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장혜진이 먼저 선보인 곡은 7집 꽃인 스토리에 수록되어 있는 곡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장혜진이 5년 만에 내놓은 7집 포시즌 스토리는 팝과 록, 보사노바, 애시드 재즈 등을 넘나드는 수록곡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오랜 시간 장혜진의 팬이었던 이혁재는 특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박수 부분. 네. 잠깐만 좀. 살짝만 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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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저도요. 제가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이 지금 들거든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막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뼈저리. 네. 세포가. 예, 세포가. 장혜진이 그 다음에 들려준 곡은 왜 나만 아프죠. 장혜진은 지난 2001년 6집을 발표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버클리 음대에서 3년 동안 수학하고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 장혜진은 후배 가수들의 창법을 지도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힘쓴 바 있습니다. 의상을 갈아입고 왔는데 목이 좀 많이 쫄리네요. 노래 고음에서 목이 굉장히 졸렸는데 어쨌든 감당이 잘 장혜진은 가수에게는 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후배 가수 켄에게 들어봤습니다. 장혜진 씨 정말 한 5년 만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스승님이시거든요.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어떤 혹시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아, 노래는 호흡이다. 그렇게 살쪄서 노래 못한다. 살 빼라. 살 빼라. 살 빼라. 노래는 호흡인데 그렇게 살이 찌면 목이 좁아지지 않느냐. 후배 가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공부하고 와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앞으로도 공부할 게 계속 많지만 이론적인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단지 이런 거 아닐까 추측해서 얘기하니까 그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걸 내가 후배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닐까 가 아닌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날 행사에는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SG워너비를 비롯해 탤런트 정태우, 오래간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는 주영훈, 그리고 가수 서지영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일단 의상 하지만 누구보다도 장혜진을 환영한 사람 네. 이혁재 이번에 노래 제목으로 즉석 개그를 펼쳐봅니다.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제목은 무슨 음주운전 캠페인송인 줄 알았어요. 불어다오 그리고 불어다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 마주치지 말자. 예 네.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왜 의료사고 방지 캠페인송 왜 나만 아프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송 불어다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 마주치지 말자. 그 저는 특히 김완서는 네. 행사 도중 예. 장혜진에게 꽃다발을 선사해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요즘 그냥 작품 활동만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앨범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는 미국으로 떠나지 마시고 저희 곁에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님 사랑합니다. 장혜진 씨 하는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시는 히트곡이 있나요? 저는 키 작은 하늘이라는 또 좋아하고요. 아름다운 날들. 감사합니다. 미안한 맘 들고 냈었지. 날 감싸주던 내 모습 따뜻했지. 감사합니다. 7집 앨범 꼭 활동 많이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자신은 마주치지 말자.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40여 분에 이르는 타이틀곡 마주치지 말자의 뮤직비디오를 전격 공개한 것인데요. 이 뮤직비디오에는 박준규를 비롯해 김윤진, 전미선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원래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드려야 예. 뮤직비디오 상영 후에는 출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박준규 씨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와주세요. 전미선 씨 편하시게. 그치? 네, 안녕하세요, 박준규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우군. 너밖에 없구나. 난 이혁진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저희 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굉장히 제가 팬이었어요. 근데 역시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도 다시 음악을,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역시 진짜 노래 정말 잘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정미선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모르셨죠? 제가 장혜진 씨 노래 가운데 그 노래 있는 거 아시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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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네. 그 박준규 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장혜진 씨 노래 아시죠? 아시죠? 마주치지 말자 노래 네, 제가 선물로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장혜진 씨한테 추우니까 빨리 응원의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혜진 씨 오늘 뵈니까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두 번째 의상도 등허리 많이 파진 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하시고요. 음악 너무너무 좋은 거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해 대박 나십시오. I love you. 몸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리셔서 마음이 좀 저보다 어떻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언니 몸 좀 건강 좀 챙기시고요. 대박 날려면 몸이 우선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장혜진 선배님 오늘 공연 정말 쇼케이스 잘 봤고요. 너무 노래도 좋고 진짜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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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쇼케이스 와서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 다들 너무나 좋고요. 또 그 마주치지 말자 그 꼭 대박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장혜진 씨, 이제는 맨날 나오셨어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시고 우리도 열심히 뒤쫓아가겠습니다. 같이 장혜진 화이팅! 장혜진 화이팅! 이렇게 화려한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화려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7집 앨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집 앨범 포시즌 스토리로 화려하게 컴백한 장혜진. 버클리움대 수학 시절에도 1년에 3학기 수업을 받으며 강행군을 했다고 하는데요. 욕심 많은 가수 장혜진의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